모두가 경기 침체를 호소하지만 그중에서도 소상공인은 더 이상 버티기조차 힘든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고금리 대출로 버텨왔는데 코로나19 지원금 대출 상환 유예가 오는 9월 끝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위기가 금융권, 나아가 경제 전반에 충격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예사롭지 않은 경제 상황, 김철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코로나19는 엔데믹을 맞았지만 경제를 강타한 여파는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대구의 경우 음부도율이 슬금슬금 오르더니 1년 전과 비교해 4배 정도 치솟았습니다. 대출 원리금을 갚지 못해 발생하는 연체율도 지난해 연말부터는 오름세입니다. 통계 수치로는 0. 몇 퍼센트에 불과해 보이지만 현장에서는 한계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일어섰는데 오늘 이거 보면서 완전히 다 가벼들 나버린 거야. 집도 팔아버렸지. 매장하면서 집 팔고 하고 결국 돈 한 8, 9억이 어디서 사라지고 없고 빚만 남은 거야. 코로나19 지원금 상환 유예도 오는 9월 없어질 것이라는 소식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두세 차례 지원금을 받아 하루하루 버텨온 소상공인들에게는 청천벽력입니다. 장사를 못해서 그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받은 걸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이걸 갚아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막상 그 돈들이 모두 다 뭐 임대료라든가 아니면 직원들 인건비로 다 지출되고 없는 상황에서 경기도 좋지 않은데 이걸 또 갚아 나가려고 하면은 코로나19 지원금은 약 36조 원. 금융기관들도 상환 유예 중단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자 원금 상환이 안 되니까 계속 6번 동안 연기해줬잖아요. 6번씩이나 지금 연기해줘가 돈 못 낸다 말은 실질적으로는 지금 상당히 지금 연체될 가능성이 많아요. 소상공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그 여파는 고스란히 금융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칫 장기 침체에 허덕이고 있는 경제 전반에 결정타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